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얼마 전 결혼을 해 행복한 신혼을 즐기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 전 남편과 말도 못할 우여곡절이 참 많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시댁도 친정 문제도 아닌 남편 회사 사장급의 횡포와 막장 갑질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을 제 하인으로 생각하는지 얼마나 괴롭히면 못 살게 구는지 도무지 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진절머리가 납니다. 하지만 저도 한 성격 하는지라 그냥 참고만 있지 않았는데요. 지금부터 그 사장놈에게 한방 날린 사연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성공한 젊은 사업가로 그 사실을 남편에게 숨기고 연애 시절 만나왔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의 재력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결혼 사기까지는 아니지만 처음에는 재수없게 당한 거로 생각하며 넘길 수 있었지만 그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니 쉽게 남자를 믿을 수 없는 성격이 되어버렸고 남편과는 정말 운명처럼 우연한 계기로 만나 사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서로에게 끌려 나중엔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은 정말 우연한 계기였는데 한 회사의 사장으로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저는 밤을 새우며 야근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날도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집에 들어와 늦잠을 자고 일어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쓴 연차로 휴일을 맞아 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무릎 튀어나온 낡은 트레이닝 바지에 평소에 착용하던 렌즈가 아닌 안경을 쓴 채 편의점으로 아침을 사기 위해 나온 참이었죠. 그래서 허기진 마음에 먹고 싶었던 것을 잔뜩 사 봉지가 터질 듯 담아 걸어가는데 물건을 너무 많이 담아서인지 봉지가 뜯어지며 음료며 과자며 바닥에 쏟아졌고 도시락까지 엎어져 바닥에 밥과 반찬들이 나뒹굴었습니다. 갑작스레 벌어진 일에 당황한 것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오가는 대낮 오후 그런 일이 벌어지니 여간 부끄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쏟아진 과자며 음료를 주워 담았고 엎어진 도시락을 급한 대로 손으로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한 다정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저 괜찮으신가요? 제가 도와드려도 좋을까요? 평일 오후 회사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밖으로 나오는 시간이었고 남편도 밥을 먹기 위해 밖으로 나온 것인지 멀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같이 음료에 과자를 담아주다 급하게 편의점으로 가 물티슈와 휴지를 사와 쏟아진 저의 도시락을 담아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에게 물티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예쁜 숙녀 손이 반찬들 때문에 지저분해졌네요. 이걸로 닦으세요. 고맙습니다. 그때는 친절을 베푼 남편에게 고마움도 컸지만 괜찮은 남자에게 저의 망가진 추한 모습을 보였다는 생각에 부끄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상황을 정리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준 물티슈를 급하게 제 손에 묻은 반찬 얼룩들을 닦고 황급하게 남편에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런데 도망치는 저의 발길을 남편이 잡는 거였어요. 저 이것도 가지고 가셔야죠. 알고 보니 제가 급한 마음에 물건을 주워 담다 보니 먼 곳에 떨어진 캔커피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남편은 급하게 그 물건까지 살뜰히 챙겨준 것이었습니다. 더욱 부끄러워진 저는 홍당무처럼 붉어진 얼굴로 급하게 남편이 건넨 캔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아, 제가 이걸 보지 못했네요. 그러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이 무안할 정도로 황급히 자리를 떠나다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제가 정말 난감한 상황에 남편도 부끄러움도 참고 저를 도와준 것일 텐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는 건 아닌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망치는 저를 멀뚱히 쳐다보고 있던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괜찮으시다면 오늘 일에 대해 답례를 하고 싶은데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네? 제 연락처요? 아, 정말로 다른 뜻은 없고 오늘 도와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해서요. 불편한 게 아니시면 밥을 사드리고 싶은데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 말을 듣고 한동안 저를 가만히 응시하던 남편은 쾌활하게 웃으며 저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아니 뭐 다른 뜻이 있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핸드폰 번호 찍어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하도 정신이 없던 상황이라 남편이 했던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었는데 엉뚱한 저의 모습이 왠지 그에겐 마음이 들었던 듯합니다. 누가 봐도 저에게 하는 것은 작은 멘트였는데 저만 알아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스스럼 없이 저의 핸드폰 번호를 찍어주었고 며칠 후 제가 먼저 남편에게 연락해 저녁 약속을 잡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 데이트 같지 않은 첫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남편이 저에게 직업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저와 같은 동종업계에 일하는 사람으로 회사의 회계 직원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정 씨는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남편 말에 뜨끔하며 조금 머뭇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저의 재력만 보고 다가와 저에게 상처 주었던 남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같은 동종업계라면 누구나 다 아는 나름 잘나가는 회사라 저의 정체를 들킬까 차마 제가 그 회사의 사장이라는 말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남편에게 진실이면서 거짓인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저는 프리랜서로 문구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와, 문구 디자이너요? 알고 보니 현정 씨 능력자셨군요. 디자인 일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이런 능력 있는 분을 만나 뵙고 정말 영광입니다. 하는 일은 다르지만 같은 문구 쪽 일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니 너무 반갑네요. 네, 저도 반갑네요. 저는 사실 문구 회사의 디자이너로 근무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다 저의 이름을 걸고 저만의 디자인이 담긴 제품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회사를 나와 그동안 회사에 다니며 모아두었던 돈으로 작은 문구회사를 차리게 되었고 젊은 여성 고객층에 어필할 디자인 아이디어가 담긴 다이어리 제품을 내놓아 그것이 대박이 나면서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여러 종류의 다른 문구 제품들을 기획하며 내놓게 되었고 운이 좋게 선보이는 제품마다 히트를 치며 그렇게 사업이 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나이 빠르게 성공한 사업가로 요즘 한창 뜨는 잘나가는 문구회사의 사장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었지만 디자이너로서 일하고 있던 것도 사실인지라 저는 살짝 거짓말을 못해 남편에게 그냥 프리랜서로 일하는 디자이너라 소개를 했던 것이죠. 양심에 찔리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다시는 예전처럼 제 능력과 조건만 보고 다가오는 남자를 만나게 돼 상처받게 될까 과거의 상처로 인해 그때는 두려움에 저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와버렸던 겁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너무 마음에 든 나머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그날 남편과 헤어지며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지 남편에게 애프터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남편도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인지 먼저 저에게 애프터 신청을 해오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가며 연인이 되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그동안에 만났던 남자들과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청혼을 해왔는데 전 그를 시험을 해보려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결혼해도 저희 부모님의 생활비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빚도 많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서로만 있다면 못 해낼 것도 없다며 그런 건 우리가 같이 살면서 하나씩 해결해서 나가면 되는 것이고 저의 부모님이면 자기 부모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힘들면 자식들이 도와주며 살펴주는 것은 당연한 거라며 자신도 보태겠다며 결혼에도 계속 같이 도와드리자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의 조건이나 능력이 아닌 오롯이 저라는 사람만 보고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시댁 부모님도 모두 좋으신 분들이라 아들놈이 이성에게 관심 없어 평생 혼자 살 것 같아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제 아들 마음을 사로잡은 거냐며 데려가줘서 고맙다며 저를 몹시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같지 않게 똑 부러져 열심히 사는 제 모습이 마음에 드신다면서요? 이런 예쁜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 정말 좋다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만간 남편에게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사과하며 제가 사실 문구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란 사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더는 그를 속여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든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나간다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 문제는 예상치 못한 뜻밖의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의 회사였죠. 남편이 점점 회사 생활을 버거워했던 것입니다. 말을 하진 않았지만 최근 들어 더욱 얼굴이 안 좋아지는 그의 모습에 먼저 말해주길 기다리며 지켜만 보던 저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갑작스레 그의 몸무게가 7kg이나 빠지며 여기저기 아픈 곳까지 생겨났으니 말입니다. 재훈 씨, 회사에 무슨 일 있는 거야? 요즘 야근도 잦아지고 나 만나도 속 안 좋다며 밥도 잘 못 먹고 많이 힘들어 보여. 아니야, 힘들긴.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 옆에서 보이게도 힘들어하는 게 보이는데도 남편은 제 걱정에서인지 말을 하지 않으려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두다가는 사람 잡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엔 제가 강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회사에서의 사내 괴롭힘으로 안 좋은 일들이 끊이지 않고 생기는 것을 보고 그 일도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 예방해서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힘든 일 있으면 솔직히 말해줘. 우리가 남이야? 곧 결혼의 부부가 될 사이인데. 우리 서로에게 제일 소중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힘든 일은 서로 나눴으면 좋겠어. 자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자기 곁에는 늘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러면서 남편은 회사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인간 쓰레기라 불러도 부족함이 없는 사장에게 엄청난 괴롭힘과 함께 부당한 갑질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사장은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사장으로 그 전 사장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젊은 사장이 회사를 물려받으며 회사에 새로 부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 사장님은 직원들도 아끼고 챙기며 좋으신 분이었는데 젊은 사장이 부임하며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출근한 첫날부터 직원들을 괴롭히고 제왕처럼 군림하며 분위기도 삭막해져 회사에 나가기 싫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중 많은 괴롭힘을 받은 것은 남편으로 몇 번 입 바른 소리를 했더니 하루 종일 그를 사장실로 불러대며 종처럼 부려먹고 있었습니다. 사장실 청소에 커피 심부름이며 구두 닦기, 남편의 밥을 못 먹게 하려는 의도에서인지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며 점심시간에 먼 곳으로 가 자신의 점심을 사오라고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요. 대리운전 기사도 아니고 퇴근한 밤에 술을 먹고서는 그에게 전화해 사장 자신의 차를 운전하라고 불러내기 일쑤였던 것입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전화를 받을 때까지 계속해 전화와 카톡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괴롭힌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남편에게 요즘 들어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며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은 물론이요. 물건까지 집어던지며 심할 썩까지 쓰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의 업무와 상관없는 창고 정리와 서류 정리를 시키며 퇴근하지 못하도록 야근까지 수시로 시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장 말을 거부하면 도리어 화를 내며 다른 직장 동료를 괴롭히며 자기뿐만이 아닌 회사 동료까지 자른다며 협박을 해오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원하는 걸 해주고 있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남편은 너무 힘든 나머지 불면증까지 생긴 데다 약을 먹으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말해주지 그랬어. 왜 그동안 참고 있었던 거야? 요즘 어쩐지 자기 자주 야근한다며 얼굴 보기도 어렵고 다 이유가 있었던 거네? 괜히 자기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 곧 결혼하면 내가 가장인데 우리 가정을 지키려면 이 정도 힘든 일은 참고 다녀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정말 너무 힘들더라. 그런 회사 당장 때려치워버려. 재현 씨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한테는 내가 있잖아. 내가 다 먹여 살리면 돼. 내가 도와줄 테니까 회사 관두고 지금 하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잠깐이라도 쉬라고. 나 이래봬도 능력 있는 여자야. 남편은 제가 그 일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한 건지 그냥 웃어넘기더라고요. 남편은 사실 그동안 회사에 다니며 7급 공무원 준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 자신이 공무원 될 때까지 집에서 지원해주기 힘들다고 생각했는지 회사에 다니며 혼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워낙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 그런지 우리 두 사람의 앞날을 위해 공무원이 될 때까지 회사를 참고 다녀야겠다는 생각하며 제 설득에도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저 그의 편을 들며 같이 화를 내주는 저를 보며 고마워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자기가 내 편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 난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자기 혼자 어떻게 날 다 책임져? 아무리 그래도 결혼하면 내가 가장인데. 내가 열심히 회사 다녀서 우리 가정을 지켜야지. 그런가? 그래도 너무 속상하니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참아볼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물론 제 능력으로 남편 먹여 살리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지만 혹시 모든 진실을 밝히며 남편이 제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혹시 저에게 실망하지 않을까 이제는 도리어 반대의 일을 걱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마음을 먹었다지만 아직 그에게 모든 진실을 밝힐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의 핸드폰으로 갑작스레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남편 회사의 그 막대 먹은 젊은 사장놈이었습니다. 남편을 괴롭히려 또다시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시각에 전화해 온 것입니다. 근달이 난다. 나 지금 술 먹어서 운전하기 힘드니까 여기 압구정 내가 다니는 단골 가게를 좀 와야겠어. 그리고 나 술 깨하니까 편의점 들러서 숙취 해소제 좀 사오고 내 친구들 거랑 같이 아이 친구들이 속 쓰리다고 너보고 아이스크림 좀 사오란다.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오랜만에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같이 있는 상태라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만 그냥 대리운전 부르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 새끼가 아주 배가 불렀지? 요즘 내가 아주 오냐오냐 해줬더니 막 기어오리라는 건가? 기생충처럼 내 회사 달라붙어 돈 받아 처먹으면서 사는 놈이 어디서 말이 많아? 아, 너는 그냥 내가 까라면 까는 거야.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안 잘리고 회사 다니려면 알아서 기면서 살아야지. 너 여기서 잘리면 갈 곳이나 있어? 어디서 토를 달아. 사장님 그게 아니고 정말 오늘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그러는 건데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 자식이 아주 배때기가 불렀구먼. 야, 너 진짜 회사 잘리고 싶냐? 오기 싫으면 오지 마. 넌 오늘부로 해고니까. 우리 회사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밖에 널리고 널렸어. 이게 먹고 살게 해줬더니 감사한 줄 모르고 기어올라? 내일 박 부장 불러서 아랫사람 교육 똑바로 하라고 한마디 해줘야겠어. 아니 아랫사람 교육 제대로 하지 못한 박 부장도 아예 같이 자르면 되겠네. 남편의 자동차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사장놈의 말에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저는 그냥 사장놈을 향해 일침을 날렸습니다. 야, 이가 뭔데 우리 자기를 자르겠다 말겠다 하는데 요즘 이유 없이 함부로 자르면 법에 걸리는 것도 모르는 거냐 이 무식한 자식아? 뭐? 넌 뭔데 끼어들어? 나?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사람이다 어쩔래? 아하,
김대리 이 자식 중요한 사람 만나 못 온다더니 겨우 여자친구나 만나려고 그런 거짓말을 한 거였어? 너 진짜 해고야 해고! 사장님, 그게 아니고 여자친구랑 결혼한 날도 얼마 안 남았고 저한테는 정말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어디 해고만 해봐. 나도 공정이랑 국가인권위원회에 전화해서 니놈 갑질한 거 신고할 테니까. 뭐라고 신고? 어디 신고만 해봐. 너 남편들 놈 내가 정말로 해고할 테니까 해볼 테면 어디 해보라고. 사장놈은 제 말에 겁을 먹은 것인지 아니면 화를 참을 수 없어서인지 제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와 사장이 스피커폰으로 싸운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은 걱정어린 시선으로 말했습니다. 자기야, 내 편 들어준 걸 정말 고마운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 내일 회사 출근해서 사장님 얼굴도 봐야 하는데 이거 정말 난감하게 됐네. 나만 괴롭히면 괜찮은데 저 인간 내일 회사 와서 분명 부장님이랑 회사 동료들까지 전부 괴롭힐 거라고. 걱정하지 마.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한 것 같아? 뭐? 그럼 무슨 방법이라도 있는 거야? 응. 자기야,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아봐.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저는 다음날 바로 회사로 출근해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대해 조사를 하였습니다. 어차피 같은 업계에 일하는 데다 워낙 좁은 바닥이라 알아보는 거는 문제도 아니었죠. 그리고 다음날 출근한 남편이 걱정돼 전화로 안부를 물으니 어제 공정위와 인권위에 신고한다는 제 말에 겁을 먹은 것인지 사장이 별말 없이 무사히 넘어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대 먹은 사장놈이 그랬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터무니없는 소식이 들려왔으니까요. 저와 남편의 차 스피커폰으로 싸웠던 사장놈은 저에게 앙심을 품고 몰래 돼서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며 축하해주고 싶다는 핑계를 회사 전체 회식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회식할 음식점까지 예약해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남편의 결혼을 축하하려고 말하는 회식이라며 저와 싸운 일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싶다며 저에게 참석해야 한다고 우기면서요. 김대리도 알지? 김대리가 우리 회사 직원이면 김대리 부인 될 사람도 우리 회사 직원이나 다름없는 거. 어차피 내가 준 내 돈으로 둘 다 먹고 살게 될 거 아니야? 그때 통화하면서 김대리 여자친구 성격 보니 엄청나게 독해 보이는데다가 사장인 나한테 대드는 거 보면 버르장머리도 없어. 어디 회사 다닐 만한 성격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하나 맞춰볼까? 김대리 여자친구. 김대리한테 용돈 받으면서 집에서 놀고 있지. 김대리 여자친구 결혼해서도 펑펑 놀면서 남편한테 빨대 꽂고 살 여자 같던데. 계속 그러려면 회식 때 와서 나한테 잘 부탁한다고 인사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예비 남편의 사장님인 나한테. 김대리 주제 예쁜 미인을 만날 일도 없고 엄청난 추녀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 얼굴이라도 봐야 할 거 아니야. 솔직히 김대리가 여자친구 회식 자리에 안 불러와서 내가 김대리 자르면 둘이 뭐 해먹고 살 수나 있겠어? 그러니까 사장이 내 말대로 여자친구 이번 회식 때 무조건 데려와. 알겠어? 그러면서 남편이 해준 사장님 말을 전해들으니 아주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사과가 아닌 저와 남편을 괴롭히려고 일부러 부른 것이 확실했으니까요. 자기야, 우리 사장 때문에 정말 미안해. 그냥 회사에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주려 한 거니까 굳이 올 필요 없어. 내가 하루 안 좋은 소리 듣고 말면 되는 거니까 부담 가지 말고. 아니야, 회식이 뭐 별거라고. 그냥 가서 사장님 얼굴이나 봐주고 와주지 뭐. 나는 괜찮으니까 같이 가자. 정말 그래도 되겠어? 괜히 자기 신경 쓰이게 한 것 같네. 미안해.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남편이 다니는 문고회사가 어떤 곳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먼 곳에서 찾아보며 알아볼 필요 없이 남편의 회사가 어떤 곳인지 바로 알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회사에서 임원회의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남편이 다니던 그 막대먹은 사장놈의 회사가 사실은 저희 회사의 물건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중 하나였던 곳입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회사 안에서 제품 물량을 직접 다 뽑아내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 일부 제품들의 생산 공정만 다른 회사에 맡기게 되었는데
남편의 회사가 그중 하나였던 겁니다. 남편 회사 이름을 들으면서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라 생각했지만 워낙 여러 회사와 거래하고 있고 사장인 제가 전부 신경 쓰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즘 회사에서 납품하는 제품들의 점점 질이 떨어지면서 저희 회사 쪽에서도 여러 번 클레임을 걸며 해결하고 있어 골치를 썩이고 있기도 했습니다. 저런 놈이 운영하는 회사이니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오긴 어려웠던 것이죠. 이거 아주 잘 됐네요. 예? 사장님, 요즘 그 회사 때문에 거래처 물건 납품이랑 저희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도 문제가 조금씩 생기고 있어서 회사 내부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잘 됐다뇨. 그럴 일이 있습니다. 조만간 모두 해결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게 아주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남편과 함께 사장놈이 준비한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놈이 저희 두 사람을 축하해주겠다며 마련한 자리는 맛없기로 소문난 어느 싸구려 고깃집이었는데요. 사장놈은 남편이 소개해주는 저를 보자마자 눈이 이글이글 태우며 음흉한 눈빛으로 저에게 슬며시 추파를 던졌습니다. 전화통화했을 때 하도 이상해서 김대리 여자친구가 이렇게 미인일 줄은 상상도 못했네. 여자친구분 주변에서 아주 인기가 많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 이런 멍청하고 능력도 없는 김대리 같은 놈으로 결혼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만나려면 저 같은 훌륭한 남자를 만나야죠. 예의는 어디다 쌈싸먹은 것인지 곧 결혼할 제 앞에서 저의 남편을 욕하다뇨. 개념 없는 사장놈의 말에 당황한 주위의 직원분들은 제 눈치를 보며 수습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사장님 왜요? 우리 김대리 정도면 아주 훌륭하죠. 일 잘하지, 잘생겼지, 성격도 좋아, 매너 있지. 여직원들 사이에도 인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맞아요. 김대리님이 직원들도 모두 잘 챙겨주시고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요. 저런 자식이 인기는 무슨 인기? 나 같은 사람이야말로 여자들한테 인기 있지. 젊은 나이에 성공해서 회사 사장에다가 돈도 잘 쓰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내가 뭐 어디 빠지는 구석이 하나라도 있어야지. 그런데 내가 이상하게 우리 회사 여직원들한테만 인기가 없단 말이야. 아무래도 우리 회사 여직원들이 멍청해서 진짜 괜찮은 남자가 뭔지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겠지만 안 그래 박 부장? 네? 그렇죠. 우리 사장님도 정말 능력 있고 멋지시죠. 그제야 왜 사장놈이 저의 남편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빨은 소리를 하는 데다 자기보다 잘나 보이니 열등감에 그동안 질투를 해 괴롭히며 못 살게 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장놈은 지가 달라 회사 사장이 된 게 아니었으니 말이에요. 그릇도 안 되는 인간이 아버지 잘 만난 회사를 물려받았으니 그게 다 제 능력이라 착각하며 무지함에 주변의 약한 사람을 괴롭히며 제 힘을 합시고 횡포를 부리며 다닌 겁니다. 하지만 남편 놈의 횡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저의 남편을 편을 들어준 것이 배알이 꼴린 것인지 그이에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불판이 다 탔다며 그이에게 불판을 갈게 하는가 하면 고깃집에서 갑작스레 케이크를 먹고 싶다며 사오게 하질 않나 가게 안이 덥다며 부채질까지 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불평 한번 하지 않고 묵묵히 시키는 일을 하자 그것이 더욱 사장놈을 열받게 했던 것인지 술을 거하게 취한 사장놈이 이번엔 제 옆에 앉아있던 직원과 자리를 바꿔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를 향해 아예 노골적으로 찝쩍거렸습니다. 제 재력을 보고 다가오는 남자들이 많아서 그랬지 저도 어딜 가면 미인이란 소리 듣는 사실 인기 많은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김대리 여자친구 나보다 연상이라고 했나? 아 그러면 누나겠네. 아, 나처럼 연하는 어때 누나? 막대 먹은 놈이 이제는 배는 게 없는지 저에게 대놓고 반말까지 해댔습니다. 능력 없는 저 자식보다는 내가 훨씬 괜찮지 않아? 나한테 오면 내가 잘해줄게. 아, 뭐하러 저런 능력 없는 놈한테 가서 고생하려고 해. 보아하니 나이 듣고 능력도 없어서
결혼하면 집에서 애 낳고 아이나 돌봐야 할 텐데. 누나, 어차피 결혼해서 빨대 꽂으려면 나 같은 놈한테 잘 보여서 빨대 제대로 꽂으라고. 사장님, 그만하시죠. 저와 결혼할 제 아내 될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장님이라고 해도 더는 못 봐드립니다. 뭐? 김대리, 이 자식이 뭘 잘못 먹었나? 아, 니까지 게 안 맞으면 뭘 어떻게 할 건데? 너 회사 잘리고 싶어서 그래? 어디 여자친구 앞에서 망신 좀 줘볼까? 덤비려거든 네 주제를 알고 덤벼. 나한테 붙여서 내 돈이나 받아먹고 사는 놈이 무슨 말이 많아. 김대리 여자친구, 아니 누나, 내 잔에 술이나 좀 따라봐. 나도 예쁜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나 좀 한번 받아먹어보자. 자기야, 술 안 따라줘도 돼. 그런 거 하지마. 이런 지저분한 말 들을 필요도 없어. 내가 회사 관둘 테니까 우리 그만 가자. 제 앞에 술잔을 내미는 사장놈의 모습에 남편은 정말 화가 많이 났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말리며 회사를 관두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의 말에 저는 생긋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소중한 우리 재훈씨 밥 벌어먹게 해주시는 능력있고 잘생긴 사장님인데 내가 아주 깍듯하게 잘 모셔야지. 사장님 말씀대로 사장님이 월급 안 주시면 우리 둘이 뭐 해먹고 살겠어? 그리고 술 따라주는 게 무슨 대수라고. 제가 저희 남편이 아닌 자신의 편을 들어준다고 생각했는지 제 말에 사장님은 해벌쩍 해졌죠. 와, 누나! 아이, 정말로 내 스타일이다. 이따 끝나고 나랑 따로 만나서 술 한잔 하는 건 어때? 아니면 우리 집으로 올래? 다 사실 혼자 살거든. 어머, 사장님! 정말로요? 안 그래도 잘 됐네요. 우리 곧 좋은 자리에서 따로 만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는데. 제 답에 사장놈은 무슨 더러운 역겨운 생각을 하는 것인지 술로 붉어졌던 얼굴이 더욱 붉어지며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장놈의 술잔에 소주를 따라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능력 있는 잘생긴 사장님, 제 술 한 잔 받으시죠? 그리고 저는 사장놈의 술잔에 술을 철철 넘치게 따라주다 못해 벌떡 일어서 그놈의 머리에 소주를 콸콸 부어버렸습니다. 아! 아유, 이게 무슨 짓이야? 거지 같은 게, 야, 너 죽고 싶어? 어디서 개가 짖나? 그리고 저는 사장놈의 뺨을 있는이껏 갈겨버렸습니다. 뭔 거지 같은 게 어디서 갑질이야? 그리고 능력은 무슨 능력? 능력도 안 되는 게 제 아빠 잘 만나서 회사 물려받은 주제야. 어디서 잘난 척이야? 그리고 넌 거울도 안 보니? 너 같은 놈을 누가 잘생겼다고 했다는 거야? 먹다 남아 꼴뚜기같이 생긴 놈이. 우리 자기가 정말 잘생기고 잘났지. 너 같은 놈을 보고 바로 추남이라고 하는 거야. 추남. 알겠니? 자기야, 그리고 회사 관둔다고 한 거 맞지? 이 거지 같은 회사 정말로 관둬버려.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해왔던 7급 공무원 시험 준비나 해. 안 그래도 자를 생각이었는데 잘 됐네. 김대리, 너 오늘부로 해고야. 내일부터 내 회사 나오기만 해봐.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리고 뭐 7급 공무원 시험? 너같이 머리 나쁜 놈이 그런 거 공부해서 붙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리고 내가 너희 두 연놈 폭행이랑 상해자로 고소해버릴 거야. 빨간 줄 고사 밥줄을 끌어놓을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아주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그리고 너, 나보다 나이 많은 아줌마. 얼굴이 조금 반반한 것 같아서 나한테 잘 보이면 먹고 사는 것도 걱정 없이 내가 데리고 있어주려 했는데 김대리 같은 놈 만나서 나락으로 가게 생겼네. 남자 한번 잘못 만나서 인생 망치는 게 뭔지 내가 보여줄게. 어디 한번 죽도록 고생 좀 해봐. 길길이 날뛰는 사장놈을 저는 한껏 비웃어주며 말했습니다. 인생 망치게 되는 것은 너겠지. 나야말로 지금까지 네가 나한테 했던 말들 다 녹음해 놓았으니까 나야말로 너 성희롱으로 신고할 거야. 알겠어? 뭐라고? 어디 해보자는 건데? 능력도 없어서 남자친구 월급이나 받아먹고 사는 주제에 뭘 믿고 함부로 대드는 건데? 네 남자친구 잘리면 너도 같이 굶어 죽는 거라고. 요즘같이 취업하기도 힘든 세상에 데리고 있는 것도 감사하지 못할 망정 나한테 잘려서 어디 한번 고생 좀 해봐. 누가 그래?
내가 남자친구 월급 받아먹고 산다고? 그리고 남자친구 네 거지 같은 회사 잘려도 우리 굶어 죽지 않거든? 오히려 떵떵거리면 아주 잘 살지? 아참, 그리고 아직 내 소개를 안 했지? 자, 내 명함 줄 테니까 내가 누군지 네 놈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봐. 그러면서 저는 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제 명함을 확인한 순간 사정놈의 얼굴은 삽시간에 어두워지며 지주군도 조용해졌다가 갑자기 몸을 벌벌 떨며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당신은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 정체가 그래 내가 니놈 회사 일감 주면서 니놈 밥 벌어 먹게 살게 해주고 있는 회사 대표다. 어디 내 회사 하청업체 사장님 주제에 꼴값이야? 꼴값은? 앞으로 밥줄 끊기는 건 내 놈이 될 테니까 각오해. 요즘 당신의 회사에서 납품하는 제품들 품질도 엉망이고 안 그래도 얼마 있으면 계약 만료나 납품업체 바꿀까 고민했는데 아주 잘 됐어. 너야말로 앞으로 쫄쫄 굶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이제 니놈 회사랑 거래도 끝이야. 아이고, 이사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아, 제가 이사장님인 줄 알았다면 절대 안 그랬을 텐데 몰라서 그랬습니다. 아,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뭐? 나보고 너 같은 놈한테 빨대를 꽂고 살라고? 술을 따라봐? 어디 조금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봐. 저 그거 다 성희롱이야. 그리고 집에 있으면 다 빨대 꽂고 사는 거니? 집에서도 여자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남편 보내고 살림하고 아이들 보느냐고 얼마나 밤낮으로 고생하는데 어디서 감히 그딴 소리를 해. 그리고 우리 자기가 왜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서 그동안 참아오면서 여기 다닌 줄 알지? 어차피 공무원 시험 합격할 때까지 잠깐 다닌 회사라 참고 있었던 거라고. 제발, 제가 뭐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사장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 번만 봐주세요. 남편 회사 사장놈은 그러고도 안 되겠는지 무릎을 꿇고 저에게 싹싹 빌다. 저희 남편에게 기어가 눈물을 흘리며 그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김대리, 아니 김대리님. 그동안 못 모르고 함부로 까불어서 죄송합니다. 부디 그동안의 정을 봐서라도 여자친구분을 설득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제대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부장으로 승진도 시켜드릴게요. 하지만 제 말에 너무 놀랐는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멀뚱히 서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사장놈은 그게 제 남편이 화가 많이 나 답을 안 해준다고 생각한 건지 사장놈은 자기 뺨을 철썩철썩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전부 잘못했습니다. 어? 전부 다 제 잘못이니 여자친구분께 말 좀 잘해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김대리님. 그 이후 저와 남편을 붙잡은 사장놈을 놓고 저는 남편을 데리고 음식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 진짜 정체를 밝히지 않은 부분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오롯이 저의 재력만 보고 다가오는 남자들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었고 그렇다고 속이면 안 되는 것인데 남편을 사랑한다면서 그동안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속인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요. 그러나 많이 화낼 거란 저의 예상과 달리 남편은 저를 기꺼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본인이 제 입장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까 자기 사장 혼쭐내는데 정말 멋지더라. 내가 우리 현정이한테 또 한 번 반했잖아. 나한테 다 알아서 한다고 기다려보려고 했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그리고 자기가 내 편을 들어주면서 사장놈 한 방 먹이는데 속 시원하면서 진짜 내 편은 자기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런데 자기가 나서지 않아도 사실 회사 직원들이랑 사장 고소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 자기 생각해서 참고 다녀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더는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 차라리 다른 회사를 알아봐서 들어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동안 사장이 한 폭언들 핸드폰으로 전부 녹음해두면서 여자 직원들 성희롱한 것도 CCTV에 남은 게 있어서 동영상을 따로 저장해두었었어. 저는 바로 다음날 남편의 사장놈을 불러 사장놈 회사와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아직 4개월이란 계약 기간이 남아있었지만 절대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행히 남편의 사정남 회사와 한 계약서에 성희롱에 관한 조항이 있어 할 수 있었던 일이었죠. 계약서 내용 중 성희롱 문제가 발생했을 시 갑과 을 중 피해자가 요구하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 후 잘못했다며 남편의 회사 사장놈이 여러 번 찾아와 저를 만나길 바랬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아예 저희 회사 입구부터 출입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관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요. 그 후 남편에게 들으니 남편 회사에 다니던 직장 동료들도 대부분 회사를 관두었고 정말로 다 같이 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받아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장놈은 진짜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성희롱으로 고소한 것까지 합해서요. 그 일이 소문이 나며 거래처들도 끊겨 자연스럽게 회사도 망해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현재 웨딩마치를 울리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삶에 함께한다는 것이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니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버티게 되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결혼하고 전 바로 힘들게 사시던 시부모님을 위해 좋은 집으로 이사시켜 드렸습니다. 고생해서 번 며느리 돈으로 절대 그럴 수 없다며 시부모님도 남편도 엄청 반대가 심했지만 이렇게 좋은 남편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하다는 저의 표현이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전 평생 남자에 대한 불신만 가득한 채 외롭게 살았을 테니까요. 남편을 만나 상대방의 조건이 아닌 오롯이 사람만 보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사랑받을 수 있다는 존재란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나름대로 자존감 높은 자신이라 생각했지만 그 전에 상처들로 정말 내가 못나서 그런 건 아닐까 하고 주눅이 들어있었거든요. 그 모든 걸 바꿔준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입니다. 그런 저를 향해 시부모님은 자신들이 무슨 복을 받고 태어났기에 이런 좋은 며느리를 만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눈물까지 흘리시며 많이 고마워하셨지만 많은 복을 받고 태어난 건 도리어 지금의 남편을 만난 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며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자면 남편이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합격하지 못해도 내가 먹여 살리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저보다 돈을 적게 벌더라도 엄연한 집안의 가장이니 집안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이는 제가 기댈 수 있는 그런 멋진 남편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공무원 생활을 열심히 하며 직장에 다니고 있고 저 또한 남편 덕에 안정감을 느껴서인지 사업을 확장하며 회사도 더욱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면 느낀 것은 살면서 조건이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때로는 나를 알아주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조건이란 것은 금세 변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변하는 것보다 변하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모두 서로 사랑하시며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